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꽤나 좋아하는 브랜드 가성비 맛집 푸브스 한뚜 카페입니다. 기본템 위주의 가성비 맛집인데 살짝 트렌드가 가미돼 있어서 그래도 우리 패션에 대해서 알 건 알아야 되잖아. 계절 바뀔 때쯤 가격 좋게 옷장 든든히 채워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할인받아온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우후! Stalkers. 첫 번째는 사심 가득 들어간 롱슬리브인데요. 제가 받아보고 너무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라 할인받았어. 화이트 블랙 기본 롱슬리브는 뭔가 이너로 자주 손에 가더라고요, 단품보다는. 근데 얘는 단품 활용도가 좀 더 좋은 롱슬리브. 워싱감 확 느껴지는 롱슬리브인데 코튼 백, 탄탄하면서 워싱 들어가줘서 살짝 매트한 터치감. 10수 정도 두께감으로 툭지 걱정 없다. 손 조심하라 그랬는데. 세미 오버 실루엣에 소매 쪽 그리고 밑단 얇게 립 처리 들어가주는데 잉? 롱슬리브에 밑단? 했다가 오, 입어보니 호. 요게 롱슬리브를 살짝 맨투맨처럼 둥그스름한 핏 연출을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내 뱃살 강조되지 않잖아? SS 시즌은 별로 걸칠 것도 많이 없는데 이런 아이템 하나만으로 꾸안꾸 해주는 거지. 2팩이면 한 장당 2만원대 가격대로 기본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2만원대 장만해주시는 거 추천. 워싱감 예쁘니까 그런지 무드 살려서 워싱 데님들 입어주면 술자리 갔다가 좀 대글대글 굴러도 아무도 몰라. 심플한 무지 워싱 느낌이라 데님이나 코튼 팬츠 툭 얹어줘도 밑단 디테일 때문에 너무 후질가는 느낌 없어서 손에 자주 갈 거예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근 후브스가 니트 맛집인데 가격 좋은데 뭐랄까 탄탄한 니트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할인 가격 우겨본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코튼 니트입니다. 얇은 코튼 백 원사를 자카드 조직으로 좀 촘촘하게 짜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니트 짜임, 결이 엄청 도드라지지 않아서 깔끔한 편이고 터치감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해요. 엄청 두껍지 않은 두께감에 보통 코튼 니트 하면 몸을 타고 축축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얘는 짜임 덕분에 적당히 볼륨감 살아서 체형 보완 잘 됩니다. 적당한 세미 오버 실루엣에 소매 밑단 립은 적당한 텐션감으로 너입 연출 가능한데 요게 밑단 립 쪽이 좀 길어서 그냥 밑단 쭉 내려입고 손을 좀 쭉 뻗었다가 내리면 딱 그때 연출되는 게 예쁘더라고. 심플한 느낌의 니트라서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편하게 활용 가능하고 데님과 매칭해서 맨투맨 마냥 편히 입어주다가 요즘 빈티지한 워크웨어 무대도 가능.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깔끔하면서 무난한 옷장 속 필수템 가디건. 코튼백 가디건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데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 않게 가볍게 걸치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둥그스름하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핏 실루엣에 적당히 파인 V존으로 정말 담백한데 요 단작 부분이 좀 볼드하게 두껍게 들어가줘서 너무 포멀하지 않게 캐주얼하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가디건이에요. 어깨 라인도 겉으로 이어주는 이런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 디테일까지 셔츠엔 가디건 스타일링 해주면 녹지도가 여자들이 싫어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좀 더 캐주얼하게 흰 티셔츠를 활용하되 가디건으로 포인트 컬러 줘도 너무 좋습니다. 살짝 추운 날씨에 롱슬리브에 체크셔츠 레이어링해서 입어주면 너무 심플하지 않은 레이어링 스타일도 가능해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알고 계실 니트죠. 벌써 3트째 추천하고 있는 라운드 가디건 니트.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컬러들이 좀 묵직하고 쨍하고 그런 컬러들이었다면 요번 신상 라이트 그레이가 좀 여기저기 무난하게 잘 어울리면서 좀 화사해지는 컬러감이라서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어. 할인받아 오고 싶었어. 이거 이미 할인 몇 번 줬다고 안 줄라 했거든.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탄탄한 코튼 소재로 체형 보완해주면서 간절기에 아우터로도 활용하시기 딱 좋을 두께감입니다. 벌룬핏으로 좀 동그스름하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앞쪽에 요 포켓이 캐주얼한 룩에 딱 적당히 포인트를 줘서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자주 손에 가는 아이템이라 할인 쓸까 해왔습니다. 코디 자주 쓰는 제품은 손에 자주 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할인을 받아와야지. 납작 두꺼워졌지?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잠깐만요. 다음은 또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워싱 들어간 셔츠가 요즘 핫템이더라고. 코튼 백 살짝 크리스피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가볍게 입는 셔츠로 워싱감 은은하니 예쁘잖아. 빈티지한 감성이 확실히 요즘 핫한 편인데 확실히 후브스 기본템이지만 트렌드는 읽어요. 적당히 여유롭게 낭낭하게 떨어지는 세미오버 실루엣으로 컬러웨이도 4가지 무난해. 그중에 제 눈에 예뻤던 건 요 오묘한 워싱감이 보이는 퍼플 블루는 클래식하되 편한 실루엣으로 감성 있게 후브스 풀착장 가능. 물 빠진 블랙 같은 요 차콜 컬러는 브라운, 버건디 요런 계열이랑 매치해주면 색조합 맛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앞서 코디에 계속 활용되었던 치노 밴딩 팬츠. 추리닝처럼 입기 좋을 코튼 팬츠 있길래 요거까지 할인가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코튼백 탄탄하되 원단감이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라서 앞쪽 턱 잡히고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 좀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실루엣은 편안하면서도 무난한데 허리가 전체 밴딩이야. 이제 점점 편한 게 좋아지는 나이. 아 그리고 요즘 루즈한 실루엣이 이제 핫한 트렌드라서 편해. 좋다. 요 바지도 투백 구성이 있어서 만약에 치노 팬츠 입문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두 개 컬러 이렇게 딱 장만해가지고 기본템으로 가져가는 거지. 총 세 가지 블랙, 베이지, 카키 무난한 치노 팬츠 컬러임이 아직 없으셨다면 이왕 허리 밴딩 편한 걸로 구매해봅시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후브스와 함께한 기본템 맞돌이 할인 특가 영상이었는데요. 스냅 좀 빨라진 거 보여? 너 딱 걸렸다. 데이트, 여친, 남친 다 필요 없다. 난 신상들만 있으면 된다. 오늘 추천한 아이템들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라고. 코디에 자주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구. 선물들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할인 특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